안녕하세요. 배우 캐스터 이동근입니다. 오늘 진격의 부위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두 번째가 왜 이거지? 오늘의 주인공, 배구의 판도를 뒤흔든 현대 깨탈 정광인 선수를 밀착 취재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광인 선수, 당신은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당첨되셨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대 캐피탈 배구단 정광인입니다. 첫 번째 공식 질문 드릴게요. 네. 밖에서 보던 현대 캐피탈과 현대 캐피탈 소속팀이 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? 질문이 기억 안 나요. 일단 맞기 어려웠는데, 상대팀으로 있을 때는 들어와서 보니까 못 찾는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현대캐피탈 숙소 생활 한 지 좀 꽤 됐잖아요. 네. 누가 제일 잘생겨져요? 정면에 누구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. 성민이 형이랑 영석이 형이랑 제일 많이 챙겨주시죠. 네, 지금 기분을 좀 정리하자면? 지금 기분... 색다르네요. 네. 네, 진실을 말해줘. 세 명의 선수와 만나서 나란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문성민, 전광인, 신영석 선수 함께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신영석보다 전광인이 더 든든하다. 아니야. 전광인을 현대캐피탈로 부른 건 후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. 없습니다. 정강인의 애교 질척거려서 싫다. 예. 아니, 좋아한다니까. 봐봐. 와, 대박. 질척거려. 내가 지금 너 지금 봤어. 올해 본인의 소속팀 현대캐피탈 잘 나갈 것 같다.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와, 대박이다. 나는 전광인보다 파다르가 온 게 더 반갑다. 네. 현대캐피탈의 현재 실세는 문성민도 정광인도 아닌 나다. 신영석이다. 아니요. 아! 아! 나도 문성민처럼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다. 예. 아! 어떤 헤어스타일 좀 해보고 싶어요? 빡빡이로 한번 좀 삼손처럼. 전광인보다 문성민이 성격이 더 잘 맞는다. 당연하죠. 아! 아! 거짓말이야. 이상형 월드컵은 여전히 내가 우승한다. 아니요. 성민이랑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? 문성민 선수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? 밀렸을 때? 제일 처음 했을 때는 뭐지? 이런 생각이 좀 컸었는데 조금씩 이제 두 번, 세 번 지면서 인정하게 됐죠. 얼짱 배우 선수는 정강인이다. 국가대표팀도 현대캐피탈도 이제 나의 시대다. 아니요. 원래 내 시대로 때려야지. 아니요. 아마 이거 안 맞네. 야. 안 맞아. 소속팀에서 그리고 국가대표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. 네. 네, 몸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. 그렇죠. 그걸 형들에게 좀 많이 본받았다. 예, 아니요. 예? 표정이 거짓인데 일단. 나 벌써부터 신장 뛰고 있어. 잘생겼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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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의 얼굴을 크리켓처로. 야, 뭐 나 볼 필요 있냐? 아니,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고 있어. 코만 보면 될 것 같은데, 코만. 얼굴은 안 그리고 딱 코만. 야, 영어냐? 어디에서 특징을 잡으셨어요? 코에 지금 붙어있는 게 점입니까? 콧구멍입니까? 매력점입니다, 지금. 매력점? 네, 지금 정광인 코에 매력점이 하나 있고요. 여기 짜잘한 스크래치. 네. 정광인 선수의 매력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해요? 이 목구름?
지금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짠! 뭐예요 이게 근데? 미안해요. 오늘 제 특집 아니죠? 아니 근데 콧구멍을 크게, 아니 코를 크게 그린 건 알겠는데 네. 콧구멍에도 색칠을 냈어요. 어디서 포인트를 준 건지. 전 콧구멍이 새까마니까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조금 닮았죠? 신영석 선수가 봤을 때는 어때요? 네, 거의 비슷한데요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진격의 부위 아나운서 이동근입니다. 제 뒤로 보이는 전광인과 신영석 선수의 세계 최초 손탁구 맞대결을 여러분은 감상하고 계십니다. 자, 선수들이 이제 그만하시고 제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셋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오! 비껴맞은 것도 되나요? 세 개, 세 개. 하나, 둘, 셋, 오. 넷, 오. 다섯, 여섯, 오. 일곱. 오케이! 오. 하나, 둘, 셋. 오! 세 개! 이러면. 세 명이서 한 명을 또 뽑아야 됩니다. 꼴등을 골라야 되니까. 하나, 둘, 셋, 세 개. 문성민 선수 다칠까 못 쳤어. 세 개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냥 참을 걸. 하나, 둘.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. 다지 않았습니까? 안 났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낼 건지 말씀하시고 지목 선수까지. 정광희 선수랑 낼 화장품은요. 배구화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빨지 않고 움직이겠습니다. 사이즈는? 300ml고요. 아 300ml? 네. 이번에 대표팀 갔다 와서 대표팀 유니폼. 대표팀 유니폼. 네, 사인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성민이 형은 원래 이렇게 또 하면 같이 해서 또 낼 겁니다. 네. 네. 원래요. 성민이 형 이렇게 빠지고 그런 거 아니라서 이렇게 또 하면은 또 같이 이렇게 야 내 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한 성격이라서. 네, 뭐 저도 그 좋은 일에 쓰인다는 게 있어야죠. 네. 그 유니폼이든 신발이든. 저는 모자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본의 아니게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. 우리 선수들 바쁘신 와중에도 훈련 때문에 굉장히 힘들 텐데 짬내서 촬영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세 명의 선수와 오늘 진격의 부위 함께 해봤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